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창건 55돌 경축 열병식 및 군중시위를 록화시량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여기는 김일성 광장입니다. 온 나라 전체 인민이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의 위대한 용도자 김성일 동지를 변함없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으로 공화국의 최고 수위에 높이 초대한 민족적 흥제와 자부심을 안고 당의 선군 용도 따라 주체의 강성되고 건설에서 새로운 기적과 혁신을 창조해 나가고 있는 격동적인 시기에 오늘 여기서는 영광스러운 우리 조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창건 55돌 경축 열병식 및 군중 시위가 성대히 진행되게 됩니다. 지금부터 군악대 입장과 열병종대 입장 레이싱을 시작하겠습니다. 광장에서는 열병식 종합군합대와 열병총대의 입장 예식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21세기의 태양으로 우러러받드는 탁월한 사상리론가이시며 걸출한 정치가이시며 시세의 영장이신 위대한 용도자 김성일 동지를 우리 당과 혁명의 최고 수위에 높이 모신 영적 조선인민군의 끝없는 영광과 긍지를 힘있게 과시하며 열병식 종합군악대가 광장에 들어서고 있습니다.
강건하시고 이 땅 위에 자주 자립 자위로 존엄 높은 사회주의 강국을 일떠 세워주신 위대한 수령님과 경애하는 장군님에 대한 함없는 감사와 정모의 정이 뜨겁게 넘쳐 흐르는 속에 열병식 종합군악대가 우리 공화국이 걸어온 55년의 승리와 영광의 역사를 상징하는 남홍새 공화국기에 빛나는 오각별을 사기고 있습니다. 조국 건설의 천만리, 준엄한 조국 보유의 천만리,
위대한 수령님을 따라 경외하는 천군님을 따라 승리와 영광만을 아로새겨온 성스러운 이 길에서 영적 조선인민군의 불패 위용을 남김없이 과시해온 인민군 장병들의 자랑스러운 모습이 펼쳐지는 속에 지금 광장으로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조상기를 조선인민군 군기들로 옹위한 열병 정대와 조선인민군 각급 군사학교 근위부대 혁명학원 열병 정대들이 입장하고 있습니다. 공화국의 역사에서 또 한 페이지의 빛나는 창을 아로새기게 될 영광스러운 우리 조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창건 55돌. 뜻깊은 이날을 맞이한 이 시각 온 나라 전체 인민들과 인민군 장병들은 우리 공화국을 창건하시고 가장 우월한 인민대중 중심의 우리식 사회주의를 일떠세우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 가장 숭고한 경의와 다함없는 영광을 드리며 수령님의 부강조국 건설 업적을 새로운 높은 단계에서 심화 발전시켜 주체 조선의 존엄과 위력을 더 높이 떨치시며 강성대구 건설과 조국 통일 위협을 틈틈없이 전진시켜 나아가시는 위대한 용도자 김성일 동지께 최대의 영예와 가장 뜨거운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정! 온엄한 흉년과 건설의 연대기들의 승리와 영광의 상징으로 군열의 기치로 휘날려온 공화국기와 최고 사령관기를 개양하는 의식이 진행됩니다.
조국과 민족의 운명이시고 미래이신 위대한 영도자 김성일 동지를 우러러 화라산처럼 터져 올리는 폭풍 같은 환호, 요라 같은 풍모의 정이 경축의 광장에 뜨겁게 부비칩니다. 조선인민군 육해공군 장병들과 인민경비대 장병들, 평양시민 여러분, 동지들과 벗들, 오늘 우리는 역사적인 최고인민회의 제11기 제1차 회의에서 우리 당과 우리 민의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 동지를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으로 변함없이 높이 추대한 끝없는 감격과 한해가 온 나라에 차 넘치고 있는 가운데 공화국 장군 55솔 성대히 경축하고 있습니다. 뜻깊은 민족 경사의 날에 즈음하여 우리는 이대항 수령 김일성 동지 불멸의 건국 업적을
충직하게 계승하여 당후의 선군용도 따라 주체 행병 여부까지 완성하려는 우리 군대와 인민이 확고부동한 신념과 의지를 가지하며 수령당 군민이 혼는 일체의 위력으로 혁명의 새로운 승리를 행하여 힘차게 전진하는 사회주의 소선이 불패의 기상을 떨치는 성대한 열병식과 군중지휘를 진행하게 됩니다. 저는 경사스러운 이 자리에서 조선노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자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이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 동지 이임에 따라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와 당 중앙군사위원회 공화국 정부의 이름으로 공화국의 창건과 강화 발전을 위하여 건설적으로 투쟁하는 전체 인민군 장병들과 인민들을 열렬히 축하합니다. 이와 함께 우리의 혁명적 명절을 축하하여 이 자리에 참가하고 있는 해외 동포들과 여러 나라 외교 대표들, 것들을 열렬히 환영합니다. 공화국 창건 시인 다수소수를 경축하는 이 시각 전체 인민군 장병들과 인민들은 우리 공화국이 걸어온 반세기가 넘는 자랑찬 노정을 긍지 높이 돌이켜보면서 공화국을 창건하시고 승리와 번영의 한길로 이끌어주신 이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와 이대한 영도자 김정일 동지에 대한 다음없는 경무와 감사의 정에 넘쳐 있습니다. 이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 한길혁명 투쟁 시기 몸소 마련하신 깊고 억센 역사적 뿌리에 기초하여 반만년 민족사에서 처음으로 참다운 인민이 주권국가인 우리 공화국을 창건하신 것은 인민대중 중심의 사회주의 국가 건설의 새 기원을 열어놓은 역사적 사변이었으며 우리 인민이 운명 개척에서 근본적인 전환을 가져온 불멸의 고귀한 혁명적 업적이었습니다. 주체의 기치를 높여두시고 겹사인 난관과 시련을 헤치시며 우리 공화국을 자주 자립 자의 사회주의 강국으로 전변시키시고 한평생 노고를 바치시어 조국의 무궁한 번영과 우선만대의 행복을 위한 만년토대를 마련하여 주신 어버이 수령님의 위대한 업적과 크나큰 은덕은 조국 청소와 더불어 길이 빛날 것입니다. 이대한 수령님의 주체의 국가 건설 위협은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일 동지 현명한 용도에 의하여 새로운 높은 단계에서 심화 발전되고 있으며 오늘 우리 공화국은 성군혁명의 기치 밑에 사회주의 강성대국 건설의 새 역사를 장엄하게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일 동지께서는 유례 없이 준엄한 난국을 타개하시며 성군 정치를 국가활동의 모든 분야에 철저히 구현하시어 공화국의 정치군사적 위력을 비상히 강화하시고 혁명대국의 일심단계를 반세까지 다지시었으며 우리나라를 존엄 높은 사상강국, 정치대국, 군사강국으로 위용을 떨치게 하시고 사회주의 경제건설에서 커다란 전진이 이룩되게 하시었습니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동지 정력적인 용도 밑에 우리 인민군대는 무적 필승의 백두산 혁명 강군으로 억세게 자라나 조국의 수호자, 인민의 행복의 창조자, 성군 혁명의 기수로서의 숭고한 사명을 영예롭게 수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공화국이 그 어떤 전치 풍파 속에서도 끄떡없이 자주성을 확고히 견지하고 한미 대결전에서 연전연승을 이루가며 강성대국의 역마로를 향하여 힘차게 전진하고 있는 것은
전적으로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일 동지의 특출한 정치 실력과 비범한 영도의 고귀한 결실입니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동지의 현명한 영도에서 우리 조국과 민족의 강맹한 미래를 굳게 확신하고 있는 전체 인민군 장병들과 인민들은 공화국 장군 55살에 지음한 당중앙위원회의 구호를 높이 받들고 혁명적 대진군을 힘있게 다그쳐 조국의 방선을 더욱 굳건히 다지면서 성군시대의 기념비적 창조문들을 수많이 건설하고 인민경제를 보다 활동함으로써 뜻깊은 9월의 대축전을 빛나게 장식하였습니다. 전체 인민군 장병들과 인민들은 우리 조국과 민족의 운명이시고 승리 기치이신 경애하는 김정일 동지 두리의 일신 단결하여 높은 애국적 헌신성과 개인 불발의 수지로 기어이 이 땅후에 두 채의 강성대국을 일도 세움으로써 어버이 수령님의 불멸의 건군 업적을 만대에 빛내야 하겠습니다. 우리 인민군대는 앞으로도 수령의 군대, 당의 군대로서의 혁명적 성격을 변함없이 고수하고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동지 성군혁명 영도를 맨 앞장에서 충정하게 받들어 나아가며 전군이 수령결사옹의 총포탄이 되어 이대한 김정일 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혁명의 수뇌부를 목숨으로 사수할 것입니다. 전체 인민군 장병들은 인민군대의 총창 후에 조국의 안전과 사회주의 승리가 있다는 전율을 명심하고 인민군대의 전투적 이력을 백방으로 강화해 나아가겠습니다. 우리는 미국이 우리 선의와 아랑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의원이 대조선 적대시 정책을 포기할 의지를 전혀 보이지 않고 있는 조건에서 나라의 자주권을 수호하기 위하여 자유를 위한 정당 방위 수단으로서 핵 억제력을 계속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우리 인민군대는 전체 인민과 일신동체가 되어 미제의 반공화국 고려아스 채통의 초강경으로 맞받아 나가며 만약 미제가 이 땅에서 또다시 전쟁의 불을 지른다면 침략자들에게 무자비한 선멸적 타격을 주고 조국 통일의 역사적 위협을 기어이 이룩할 것입니다. 이대한 김정일 동지 현명한 영도가 있고 무적의 총대와 혁명대호의 일신단계에 있는 한 우리 공화국은 영원히 필승 불피하며 최후의 승리는 확정적입니다. 모두 다 백전 백승의 성운이 기치 따라 조국의 융성번영과 나라의 자주적 통일을 위하여 부채 혁명 여부의 완성을 위하여 더욱 힘차게 싸워 나아갑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 혁명사상 만세!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 동지 만세! 영광스러운 우리 조국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창건 55돌 만세!
총참모장 동지, 열병 부대들은 조선민주주의민주공화국 창건 55돌 경축 열병식 준비 검열을 받자여 종료하였습니다. 열병지휘관 대장 김종갑. 동지들 안녕하십니까?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창건 55돌 축하합니다. 동지들 안녕하십니까?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창건 55돌 축하합니다. 동지들 안녕하십니까?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창건 55돌 축하합니다. 조선노동당 총비서,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동지, 열병부대들은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창건 55돌 경축 열병식을 시작하겠습니다. 조선인민군 총참모장, 조선인민군 자수 김정춘.
영광스러운 우리 초보 전민주주의님과 함께 창건자 건설자이신 위대한 김일성 동지를 이당과 혁명의 영원한 수령으로 제 태양으로 천세 만세에 기리받들어 모시고 응애하는 김정일 동지의 필승의 선군 혁명 연구를 따라 제 혁명 역을 끝까지 완성해갈 우리 군대와 인민의 철석의 신념과 의지가 도도히 굽이쳐 흐르는 김일성 광장. 지금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초상기를 군기들로 응위한 열병종대가 행진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혁명의 총대를 높이 축하드시어 이 땅에 흘러온 지역스러운 망국의 역사를 겨련히 끝장내시고 광복의 새범을 불러 주체의 건국위업을 빛나게 실현하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 영광스러운 우리 조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창건됨으로써 우리 인민과 군대는 자주 자립 자위로 존엄 높은 진정한 내 나라 내 조국의 품에 안겨 아국 국민의 끝없는 영예와 삶의 보람을 마음껏 누려올 수 있었습니다. 청년 인민의 더없는 삶의 요람이며 행복의 보금자리인 한없이 고마운 우리 조국 사회주의 내 조국을 자손만대의 길이 절해갈 고귀한 유산으로 남기신 어버이 소령님의 불멸의 업적은 역사와 더불어 영원히 빛날 것입니다. 조남으로 영원한 기철 뿌리는 위대한 수령님의 조남을 높이 모신 김일성 군사 종합대학과 김일성 정치대학의 열병 종대들이 힘차게 행진해 나아갑니다. 당과 수령께 끝없이 충실하고 현대전의 농수인 우리 혁명 무력의 핵심 골간들을 키워내는 군사과학의 최고 전당으로 관록 있는 군사대학으로 그 위용을 떨치는 김일성 군사종합대학의 열병정대. 그 뒤를 이어 주체의 혁명력 우리 당의 위협을 무장으로 응위하며 사회주의 내도국을 철옹성같이 지켜가는 인민군대의 핵심 무대인 당종칠군 양송의 모체기지며 최고전당인 김일성 정치대학의 열병정대가 허무당당히 나아갑니다. 백두산 3대장군의 설하에서 창립된 첫날부터 오늘까지
수많은 정치일꾼들을 양성하여 인민군대를 최영결성리에 정폭한 내오로 최고사령관 동지와 생사를 같이 하는 인명공 등태로 만드는 데 크게 이바지한 김일성 정치대학은 겸의하는 장군님께서 혁명적 수령관이 확고히 선 대학, 가장 권력 있는 대학으로 불러주신 영광 넘친 대학입니다. 일찍이 혁명의 총대를 지켜주시고 반일대전의 결전장에 나서시어 백두산 혁명강군을 창군하셨으며 단평생 그에 의거하시어 우리 혁명을 언제나 백전백승의 한길로 이끌어오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 경이하는 수령님의 군중시 사상과 영도 업적을 빛나게 계승하고 옹호고수하시며 수십성상 군대를 들어주시고 혁명의 존엄한 폭풍우를 승리적으로 해치우신 장군형의 정치가이신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 동지. 손의 심장인 혁명의 손해부를 결성이하는 지소는사의 화신으로 고귀한 한생을 빛내시며 주태의 건군사와 더불어 영원할 불멸의 업적을 아로새기신 백두산 요장군 김정숙 동지. 정령 한만년의 우리 민족사에서 처음으로 맞이하고 높이 모신 백두산 3대장군들의 수라를 떠나서는 그의 시원과 장군에 대하여 장스러운 승리의 역사에 대하여 생각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혁명강군에 대하 도덕필승의 대하가 도도히 굽이쳐 나갑니다. 이렇게보면 성장 반세기가 넘는 55대의 열기를 승리와 영광으로만 빛내어온 이 공화국의 자랑찬 역사에서도 지나온 5년간은 가장 첨예하고 격렬한 사회주의 수호전, 공화국의 수호전이었습니다. 제국주의 연합 세력과 이 공화국이 단독으로 맞서야 했던 그때 백두의 천철명장 김종일 장군님께서는 어머니 수령님께서는 올려주신 제1교사는 우리의 공화국을 지켜 사회주의 수호전의 진두에 위대한 선군의 기치를 높이 들고 서 계셨습니다. 군대이자 곧 당이고 국가이며 인내니라. 정치한 혁명의 주권을 정께로 끝까지 소화하라. 바로 이것이 자원 노동계급의 과거원설 역사가 아직 모르는 정적인 선군혁명 노선을 제시하신 우리 장군님의 철의 신념과 의지였고 위대한 애국의 적의 이념이었습니다. 높은 우리의 공화국을 불패의 정치 군사대국으로 빛나고 사회주의 강국으로 이영떨치는 강성대국으로 일도 세워주시며 위대한 장군님께서 이어가신 선군 장정의 천만리길, 어세찬 총대바람의 천만리길이 정령 오늘의 승리로 이어진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선군으로 공화국의 국력을 다지시고 선군으로 공화국의 위력을 떨치시며 강성대국 건설의 광활한 앞길을 열어놓으신 불세출의 용장 김종일 장군님. 그께서 계시오 오늘 우리의 공화국은 이 지구상의 유일한 불패의 강국이 되었습니다. 위대한 선군 용장을 모신 행운이 있어 우리 군대와 인민은 강력한 군력이 없으면 약자가 되어 강자에게 목시워야 하는 세계의 한복판에서 이제의 가장 악랄하고 포악한 오리밥살 책동을 단호히 짓부셔버린 승리자가 되었습니다.
꺾어도 바꿀 수 없는 가장 값 높은 승리자의 긍지를 안고 도도히 급이 추구하는 열병 대오. 승리자의 대오는 지금 위대한 선군 용장께서 손으로 탄리를 보내시는 추석단 앞을 지나 오무당당히 가슴을 펴고 나아갑니다. 필승의 선군 기치를 따라 나선 시대와 역사의 한복판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한국의 위력이자 곧 무적의 군력이관을 지금 영쪽 조선인민군의 무적 필승의 위용이 더욱더 힘있게 과시되고 있는 속에 혁명의 총대를 억세게 틀어잡은 육해공군 여성열병 종대들이 행진에 나오고 있습니다. 혁명의 수뇌부 결사옹의 최고 화신이신 항일의 여성영웅 김종숙 동지의 불멸의 위운이 아로새겨진 조선인민혁명군 사령부 직속 여성중대 고귀한 전통을 이어 강화 발전되어온 여성혁명가들의 대오. 이 나라 모든 어머니들의 품을 다 합치어도 따를 수 없는 위대한 어머니의 품, 조국의 품인 오보이 장군님의 품을 지켜 혁명의 총대를 억세게 들어잡은 온 나이 청춘들인 그들의 가슴에 어머니 조국에 대한 열렬한 사랑과 원수 위지에 대한 분노와 증오의 불길이 세차게 타오르고 있습니다. 만약 수미대가 이 땅에 감히 덤벼든다면 분노한 인민, 분노한 군대의 복수가 과연 어떤 것인가를 똑똑히 보여줄 결사의 의지가 온 광장에 차넘치고 있는 속에 지금 각급 군사학교들의 열병 총대들이 계속 나아가고 있습니다. 사회주의와 제국주의, 자주역량과 지배세력 사이 사생결단의 투쟁이 벌어지고 있는 분노한 정세 속에서 기필코 치러야 할 반미태의 성전을 영원한 조선의 승리로 떨칠 필승의 각오로 충만된 무적 필승에 대어 백두산의 전설적 위인이시며 강철의 애국용장이신 김종일 장군님의 선군 혁명 용도에 무한히 충실하고 혁명의 수뇌부 결성의 정신으로 만장탄된 우리의 영웅족 조선인민군의 총대 우적의 힘이 있는 한 사회주의 조국에 대한 열렬한 사랑과 숭고한 국민적 자각으로 끌어번지는 수령, 당, 군대, 인민의 위대한 일심 단결이 있는 한 그 어떤 원수도 신성한 우리 공화국의 존엄을 감히 간대될 수 없습니다. 지난 조폐방 전쟁 시기에 영토와 주권을 지켜내고 혁명의 전투물을 수호하기 위한 피어린 투쟁에서 영적 위훈을 떨친 근위부대의 열병 종대들이 지축을 올리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전쟁 시기에 영토와 주권을 지켜내고 혁명의 전투물을 수호하기 위한 피어린 투쟁에서 영적 위훈을 떨친 근위부대의 열병 종대들이 지축을 올리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1211 고지 방어전투를 비롯한 가열한 전투들에서
이수복, 안영애와 같은 수많은 과국 영웅들을 배출한 근위 강건 제2보병사단을 비롯하여 근위 서울 제3보병사단, 근위 서울 김책 제4보병사단, 근위 제2해군전대, 근위 제6보병사단 열병종대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조국 해방전쟁 시기 언제나 주타격 방향에서 맹활동을 전개하며 서울과 대전 해방전투에서 위훈을 걸쳤으며 특히 미 24사의 군기와 명예축기를 빼앗고 상승사단장이라고 떠버리던 인을 생포하여 이제 몰골을 만신창이 되게 한 근위 서울 김책 제4보병사단. 이대한 수령님께서 침략자 강도의 무리들에게 무자비한 수금을 주라고 손에 손에 안겨주신 그 혁명의 총대로 우리 인민군 장병들은 세계 해전사에 없는 기적도 창조했고 이 땅 이 하늘 그 어디에서나 원수들에게 무리 조금만을 안기며 자국의 주놈을 영예롭게 지켜냈습니다. 총은 진정 우리 인민의 생명이었고 운명의 초석이었습니다. 견견한 총대와 군대가 없어 나라를 빼앗긴 만국노의 아픔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뼈에 사무치게 새긴 이 나라 인민의 아들, 딸들이 지난 조국 해방전쟁에서 발휘한 야웅적 위훈은 조국 청사와 더불어 길이 빛나고 있습니다. 청대가 약하면 약자로 되고 청대가 강하면 강자로 된다는 역사의 진리를 거덜인 체험을 통하여 깊이 새긴 우리 인민이기에 1950년대 영전사들이 발휘한 전국결사 수호정신을 그대로 계승한 새세대 병사들은 노족의 총대를 더욱 세게 들어잡았습니다. 총대는 조국 수호의 제일 무기, 총대는 곧 국력이며 노족의 군력에 나라의 만년대계가 달려있다. 이것은 위대한 선군 사상과 영대를 따라 백성백성의 한 길만을 걸어온 우리 군대와 인민이 체험하고 역사가 아로새긴 불변의 진리입니다. 이 진리의 궤도 위에서 천만 군민이 하나가 된 수령결성의 총폭탄 대오, 수령숭배의 체험자들로 최종회화된 우리 혁명대오의 일심단결의 기상이 그대로 저 강철에 대어 열병종대에 부비쳐 흐르고 있습니다. 세대는 바뀌어도 혁명의 반역은 절대로 변하지 않거니 주체혁명협의 믿음직한 계승자들의 핵심 골간 무대인 만경대 혁명학원과 강만서 혁명학원, 남포혁명학원 열병종대들이 나아가고 있습니다. 위대한 선군 정치로 빛나는 내 조국을 대로리어 빛내어갈 계승자들의 총폭탄 대오, 백두산 3대장군의 총을 민족 수호 조국 수호의 영원한 무장으로 받들어하는 조선의 국력을 탱할 자 이 세상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위대한 수령님을 우리 공화국의 영원한 주석으로 높이 모시고 우리의 운명이시며 미래이시고 행복의 상징이신 경의하는 장군님의 필승의 선군혁명 영덕 따라 끝까지 싸워나갈 때 최후의 승리는 반드시 우리의 곳이라는 필승의 의지가 온 광장에 더욱 뜨겁게 굽이치고 있습니다. 공화국의 용성보원형과 사회주의 수호전의 만능보검인 위대한 선군정치가 펼친 이 위대한 현실을 지금 이 시각 온 세계가 경탄의 눈길을 모아 주시하고 있습니다. 선군의 신 조선의 위력에서 힘을 얻고 있습니다. 이 공화국에 대한 오리밥살 책동에 집요하게 매달리는 미제가 어떤데 이 땅에서 전쟁의 포를 지른다면 우리는 대답할 것입니다. 온 세계에 보여줄 것입니다.
시민의 백년 숙적인 이재련 사이고 쌓인 고난과 분노의 폭발이 어떤 것인가를 이리한 선군 정치로 존엄 높은 우리 공화국 김종일 군사강국의 위력이 어떤 것인가를 온 세상에 힘있게 보여줄 것입니다. 공웅조선의 기상, 우주필승의 기상이 힘있게 나르시는 칠성광장에 사회주의 조선의 시조이신 이리한 수령님의 건국업적을 만대 길이 빛내시며 우리 혁명을 백전백승의 한길로 이끄시는 이리한 선군 용장, 희세의 영웅, 절세의 국자이신 경연은 최고사령관 김종일 동지께 삼가드리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함없는 영광, 영광이 하늘 땅에 넘쳐납니다. 노래가 장성하게 조합되는 속에 주체조선의 영원한 태양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립상을 신두에 높이 모시고 영광스러운 우리의 조국 국군민주주의인민공화국 창건 55돌선의 경축하는 효영식 근로자들의 장엄한 궁중시위가 시작됐습니다. 애국자 김일성 선군을 우러러 진정한 인민의 첫 국가 탄생의 환호성을 터치던 55년 전 그날의 격정의 물결이 오늘에로 이어져 왔는가. 우리 수령님을 따라 북강 조국 건설의 천만리, 경애하는 천군님을 따라 준엄한 조국 수호의 천만리를 개척한 위대한 역사의 체험자들이 경애하는 천군님을 우러러 공화국의 승리의 55년 역사, 영광의 55년 역사를 긍지 높이 펼쳐보이고 있습니다. 알아볼수록 승리의 깃발과 환희로 가슴 부풀게 하는 조 깃발에 조국의 용성 본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해 모든 것을 다 바쳐오신 수령님의 한 생이 어려있고 수령님 찾아주신 어머니 조국을 위해 청춘도 생명도 다 바쳐 싸운 수많은 혁명 선열들과 애국자들의 굵은 피가 스며 있습니다. 아침에 빛나는 나라라고 그 이름도 조선이라 불러왔건만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서 약소민족의 소름을 안고 사대와 망국의 피눈물을 흘리며 몸부림치던 우리 인민. 그러하던 우리 인민이 공화국의 창건과 더불어 자기 조국을 참다운 인민의 국가, 진정한 어머니 조국이라 긍지 높이 떳떳하게 부르게 되었고 남흥세 공화국 깃발을 온 세상이 보란 듯이 창공 높이 휘날려왔습니다.
혈전의 날에 이 혁명의 임무와 이 나라의 실정에 맞는 구체적인 정권 건설 노선을 제시하시어 국민이 주인 된 독창적인 인민혁명정부를 세우시었으며 광복된 조국당의 독립되고 자주적인 인민의 국가를 건설하기 위한 만년 초석을 마련해 놓으신 어버이 소령님. 어버이 소령님께서 마련해 주신 주체적인 정권 건설의 귀중한 역사적 보리가 있어 광복 후 그처럼 복잡하고 혼란된 정세 속에서도 우리 시기의 인민정권을 제때 세우고 그에 토대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창건하는 역사적 기업을 성취할 수 있었으니 청령 과국의 창건을 위해 바쳐오신 어버이 소령님의 불멸의 건국 업적은 만대의 길이 빛날 것입니다. 지금 당장 주석단 앞으로는 공화국 창건을 선포하시는 세주의 조선의 시조이시며 건국의 위대한 어버이신 일성 대원수님의 자유로운 영상을 높이 모신 시위대열이 지나고 있습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에 의한 우리 공화국의 창건, 진정 이것은 우리 혁명의 승리적 전진과 우리 인민의 무궁한 번영을 위한 확고한 담보를 마련한 일대 경사였으며 5천년 민족사의 일대 사변이었습니다. 공화국의 창건으로 하여 우리 인민은 반만년 역사에서 처음으로 국가주권의 주인으로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인민으로 되었으며 인류 정치사회는 주체의 사상과 이념을 체현한 세영의 인민정권의 참다운 본보기가 출현하게 되었습니다. 처럼 여기는 이민위 전의 사상은 어버이 소령님께서 한평생 간직해 오신 건국리념이었습니다. 이 위대한 기념에서 시작되고 이 리념으로 자욱자욱 새겨진 것이 우리의 건국 역사입니다. 가장 숭고한 건국리념을 지니시고 이 땅 위에 세상에서 가장 우월한 인민대중 중심의 사회주의 나라를 일떠세우시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바쳐오신 어버이 소령님, 하기에 목청껏 터치는 인민의 환호성에는 사회주의 조선의 시조이시며 건국의 어버이신 위대한 소령 김일성 동지에 대한 담없는 경모의 정이 뜨겁게 넘치고 있으며 위대한 장군님을 모시고 삼군조선의 새 역사를 창조해가는 긍지와 자부심이 한껏 부비치고 있습니다. 처음으로 민족 주체를 세우시고 자주 자립 차위의 사회주의 강국을 일떠세우신 위대한 소령 김일성 동지. 자주 자립 차위, 바로 여기에 우리 공화국의 불패의 위력이 담보되어 있고 세상 어디가나 조선 사람이라는 자부심 속에 활개치며 떳떳이 살아온 우리 김일성 민족의 역사, 전체 인민이 화목하고 행복하게 살아온 미의 사회주의 역사가 함축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주체 사상은 민족의 생명이라고, 자국의 역사는 주체 사상으로 승리한 역사라고 인민이 외치는 심장의 목소리가 저렇듯 철저히 격조 높이 하늘 땅을 진감하는 것입니다. 와 함께 백전백승을 기록해온 우리 공화국. 중대에서 정권이 나오며 중대를 들어주어야 혁명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역사의 진리는 위대한 백두산 장군들을 높이 모시고 중대로 백승을 떨쳐온 우리 공화국의 역사가 웅변으로 실증해주고 있습니다. 항일의 충성의 미아를 쳐간 백두광야에는 단 한 자루의 총을 얻기 위해 열혈의 청춘을 바친 토사들도 있었고, 풀뿌리를 씹으면서도 조국을 위해 혁명을 위해 헤쳐간 피어린 고난의 눈보라길도 있었으며, 혁명의 사령부를 결사홍의하기 위해 악착한 일제의 대군을 끌고 다닌 7년대의 낭낭한 나팔 소리도 있었습니다. 참으로 반만년 민족사에 빛나는 우리 조국은 백두산 총대로 전취한 선군 조국입니다. 조국을 위하여 앞으로 조선민의 철천지 원수 미대를 쳐부시며 앞으로 죽음을 각오한 영속인민을 통할 자 세상에 없다. 끝까지 제 힘을 믿고 싸우면 언제나 이긴다. 바로 이것이 영원한 승리의 추억으로 새겨진 우리의 727 정신이었습니다. 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인민에 대한 사랑과 믿음의 정치가 구현되고 활짝 꽃피어난 자랑스러운 역사입니다. 인민을 믿고 그에 의거하면 100번 승리하지만 인민을 몰리하고 그의 보림을 받으면 100번 패한다는 것이 우리 수령님께서 한평생 좌우명으로 삼으신 인민위천의 사상이며, 바로 이것은 우리 공화국 정권의 모든 활동에서 기본 출발점으로 최고의 원칙으로 되었습니다. 수령은 인민을 믿고, 인민은 수령을 믿고, 수령과 인민이 한 덩어리가 되어 태생한 바로 여기에 우리 공화국 정권이 그처럼 복잡한 환경과 조건에서 혁명과 건설을 힘있게 추진시켜 사회주의를 굳건히 옹호 고수해온 근본 비결이 있습니다. 맞이하고 높이 모으신 위대한 수령의 영도 따라 살며 혁명해온 것이 얼마나 긍지 높은 것이었으며, 수령님께서 이룩하신 건국 업적이
얼마나 고귀한 곳인가를 이 경축광장에서 다시금 심장으로 절감하며 목청껏 만세를 덧치는 우리 인민. 진정 우리 소령님이시야말로 주체혁명력을 계속하시고 우리 당과 정권 군대를 창군하시어 서국의 만년재보를 마련하신 건국의 위대한 어보이십니다. 하기에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는 우리 당, 우리 국가, 우리 군대, 우리 인민과 함께 영생하고 계시며 수령님의 건국업적이 꽃피라는 우리 조국의 부강번영 속에 수령님의 영광 찬란한 역사는 영원히 흐르고 있는 것입니다. 위대한 선군 정치를 펴시어 수령님의 건국업적을 대로리어 빛나게 실현해 나가시는 위대한 영도자 김성일 동지. 위대한 김성일 동지의 영도 밑에 제국주의의 봉쇄와 압력 속에서 단 한 번의 주저도 없이 혁명의 붉은 길을 펄펄 날리며 선군이 열어지는 그 길 따라 질풍같이 달려온 우리 인민. 그렇게도 모진 풍파가 격사였던 시련 속에서 선군으로 민족의 운명, 조국의 운명을 굳건히 수호해 주신 경의하는 김성일 장군님께 군중시위 참가자들은 최대의 영광과 가장 뜨거운 감사의 인사를 삼가 드리고 있습니다. 피눈물 속에서 일어나 위대한 장군님을 따라 선군 장정에 천만리를 헤치우는 나날 장군님과 뜻도 마음도 숨결도 함께하면서 장군님의 신념과 담력 배짱을 목격했으며 태양과도 같은 뜨거운 그의 사랑과 천하를 쥐락펴락하는 그의 존재적 의지를 심장으로 체험한 우리 인민. 돌이켜보면 얼마나 준엄하고 시린에 찬 나날이 이 땅 위에 흘렀습니까? 선군의 길에 오르신 우리 장군님께서 과연 어떤 험한 길을 헤쳐오셨습니까? 뜨는 해 지는 달을 야전차에서 맞고 보내시며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우리 장군님 끝없이 이어가신 결사의 전선길이 있어 피는 물에 잠겼던 우리 조국이 우리 공화국이 굳건히 지켜졌음을 저 장엄한 시위대원은 격정에 넘쳐 온 세상에 소리 높이 전하고 있습니다. 주먹이 약하면 그 주먹으로 눈물을 닦아야 하고 아무리 오라도 힘이 약하면 주권국가도 마구 폭탄 세례를 받아야 하는 엄혹한 시기에 선견 지명으로 택하신 이 장군님의 다박솔 초석길, 그 다박솔 언덕에서 시작한 선군 혁명 천만리는 세계를 진감시킨 장엄한 선군 혁명 포송이었습니다. 이 위대한 선군 혁명의 포송이 없었더라면 이 민족의 운명이 과연 어떻게 되었을 것이며 눈앞의 어려움을 이기지 못하고 동량의 바가지를 찾더라면 과연 우리가 오늘과 같이 승리자의 긍지를 안고 공화국 창건 55 돌을 뼈집게 경축할 수 있었겠습니까? 선군 혁명 천만리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가슴 마라에 명결성의 정신, 결사관철, 영적 희생정신을 심어주었고 선군 혁명 천만리가 안아온 혁명적 본인정신은 이 땅 위에 올라온 기적과 천변을 펼쳐 선군으로 더욱 강한 공화국의 새 모습을 낳았습니다. 지금 공장으로는 남편들과 함께 나라의 총대를 없이 떠받들어 온 흉룡의 수뇌부를 결사 옹위원 군관의 아내들 이로운 행가족 계열이 들어서고 있습니다. 우리 장군님께서 최고사령부의 착식대원들이라고 조국의 만며느리 선군시대 여성 혁명가라고 불러주신 그 믿음과 사랑이 하늘의 경랑을 일으키며 광장을 누빕니다.
백두의 용장 김종일 장군인 결상위의 제1선에 무적의 병사들이 서있고 그 옆에 나란히 군인 가정, 송대 가정에 이런 여성 부사들이 견결히 서있기에 이에 군민을 치는 백전백승을 걸치고 있습니다. 경야는 최고 사령관 농지의 축복을 받은 병사의 아내들이여, 세주인 내 조국을 결사 수호하는 그 길에서 영원히 장군님 병사의 아내로 선군의 꽃으로 피어 있으라. 민가족들의 뒤를 이어 지금 김종일 선군 시대가 나온 영웅들, 공로자들의 대우가 장엄히 흐르고 있습니다. 성이 미비하면 당도 영쪽 당으로 되고 나라도 영쪽 나라로 되며 민족도 영쪽 민족으로 되고 인민도 영쪽 인민으로 된다는 역사의 천리를 자신들의 인생 행로를 통해 절감한 이의 영웅 공로자들. 청영 경야는 김종일 동지는 우리 인민을 영쪽 투쟁으로 이끌어주시는 걸출한 용도자이시며 영웅의 대부대를 키워내시는 영웅 중에 위대한 영웅이십니다. 이 공화국은 영웅 중에 위대한 영웅이신 김종일 장군님께서 계시는 나라, 영웅의 대부대를 가진 영웅의 나라입니다. 푸른 구원의 창공 높이 우리의 존엄과 승리의 상징인 최고 사령관기를 펄펄 휘날리는 시위 대우가 광장에 들어서고 있습니다. 조국이 안겨 있고 혁명이 안겨 있고 이 공화국이 안겨 있는 최고 사령관기 원수별 빛나는 저 붉은 기풍에는 정대이자 당이고 조국이고 인민이라는 장군님의 불변의 천리가 오려있고 정대로 계측된 주체 위협을 정대로 끝까지 완성하려는 장군님의 강철의 의지가 새겨져 있습니다. 승리와 영광의 상징이며 선군 전통으로 빛나는 혁명의 기치인 일깃발 아래 공화국이 떨쳐온 승리와 영광의 역사는 세월을 넘어 영원히 부비칠 것입니다. 성을 유일한 구심점으로 한 통일단결, 성의 혁명사상에 기초한 사상의지적 통일단결, 수령과 전사들 사이에 혁명적 통제와 의리에 기초한 호도구리적 단결의 영광스러운 전통을 마련하신 것은 이리한 수령님께서 우리 조국과 혁명 앞에 쌓아올리신 특출한 업적으로 빛나고 있습니다. 조국과 혁명의 운명을 개척해 나가는 데서 근본적 의의를 가지는 끝없이 위력하고 생활력 있는 불패의 운명공동체, 혁명의 수뇌부와 일심단결 사회주의는 운명공동체라는 혁명의 진리를 발견하시고 이 운명공동체의 위력을 백방으로 강화하신 것은 경의하는 김종일 동지의 세기적 업적입니다. 조국의 운명, 우리 조국과 인민이 하늘처럼 믿고 사는 그 품, 우리 운명도 미래도 다 맡기고 사는 그 품을 떠나선 단 한순간도 살 수 없다는 심장의 목소리를 삶의 미아리로 남기며 전진하는 시위대요. 역사의 모진 광풍을 총대로 쳐물리치며 강성대국으로의 광명한 앞길을 이어가시는 경의하는 김종일 장군님은 정녕 우리 삶, 우리 행복, 우리의 찬란한 미래이십니다.
지금 광장으로는 21세기 천만 국민의 소원과 어디에 계십니까? 그리운 장군님의 노래 소녀이 새겨진 대형 가장물이 들어서고 있습니다. 혁명의 시련을 함께 겪으며 사상과 뜻만이 아니라 피와 정으로 결합된 우리 장군님과 우리 민 사이에 주고받는 가장 진실한 사상과 음성인 우리의 그리움. 공화국의 용성번영을 위하여 바쳐오신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혁명투쟁 역사는 세상에 잊어본 적 없는 그리움의 성스러운 세계를 낳았습니다. 어디에 계십니까? 그리운 장군님. 이 노래 부르며 승리한 주체 강성대국의 역마루에 올라서는 그날 우리 민은 위대하신 장군님께 달려가 안겨 기쁨에 울고 웃으며 걸어온 길을 추억할 것입니다. 장군님과 인민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 생사를 같이 해온 어려웠어도 행복했던 나날들을, 간고했어도 힘이 섰고 긍지로웠던 우리의 삶을. 일심단결로 계속되고 일심단결의 위력으로 백성을 떨치온 영광스러운 조선혁명. 건국의 개선광장에서 김일성 장군을 우러러 환호를 올리던 그때로부터 장장 반세기가 넘는 세월, 자기 수령 자기 영도자와 뜻도 마음도 운명도 하나가 되어 그 누구도 허물 수 없는 가장 위대한 일심단결의 성패를 든든히 쌓아온 우리 인민. 김일성 장군을 우러러 터치던 일심의 환호성이 김성일 장군을 우러러 더 큰 단결의 함성으로 우리를 진감시키는 경축광장. 진정 당과 군대 인민이 하나가 된 일심단결이 뿌리 깊은 민족성으로 된 것이야말로 우리 민족사에서 일어난 위대한 사변이며 구선만대에 물려줄 가장 큰 제보입니다. 동지를 구하고 동지와 손을 잡고 주체혁명의 닻을 올리고 공화국을 창건하셨으며 우리식 사회주의를 일도 세우신 어버이 수령님의 동지애의 역사, 동지애의 최고 정화를 백두의 산발마다에 빛나게 새기신 항일의 여성 영웅 김성숙 동지, 백두산에서 더욱 굳건해진 동지애는 선군의 길에서 혁명에 대하되어 세차게 굽이쳤거니 지금 광장에는 위대한 동지애의 전만리가 장엄하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위대한 선군 시대에 김성일 장군님의 동지로 살며 혁명하는 크나큰 영광과 행복이 화창한 봄날의 대지처럼 펼쳐져 끝없이 설레이는 경축광장. 수령 결성의 총대를 더욱 세게 틀어지고 천만이 청폭탄되어 혁명의 수뇌부를 결사 옹이가는 위대한 조선의 정신을 남김없이 화시하는가, 원수별 빛나는 최고 사령관기를 신념의 기치로 더 높이 떠받들어 올리며 장엄한 시위대호가 끝없이 끝없이 물결쳐 흐릅니다. 조국의 앞날을 떠매고 나갈 미래의 주인공으로 억세게 자라나고 있는 청소년 학생들의 대우가 행복의 춤바다를 펼치며 광장에 들어서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후대들, 고난을 이겨낸 우리 아이들을 더 뜨겁게 사랑하자시던 경려하는 장군님의 축복의 그 말씀에 떠받들려 선군 시대의 첫 세대들인 우리의 선군 동의들이 저처럼 구김살 없이 활짝 피어났습니다.
때를 사랑하라. 정때는 우리의 신념 전선에서 만나자. 청년들의 속삭임 소리 환호의 메아리 되어 울리는 경주 광장. 청년 중시자 혁명의 미래 중시고 청년 사랑이자 미래 사랑이라는 우리 장군님의 숭고한 청년관에 떠받들려 선군 위협을 떠매고 나갈 가장 전투력 있고 활력 있는 전투부대로, 최고 사령관의 예비 전투부대 별동대로 자라난 청년들의 자랑스러운 대우가 광장을 누벼가고 있습니다. 하겠으면 하라. 우리는 백년이고 천년이고 영원히 조선 사람 자신의 힘으로 이 땅의 부강조국을 건설할 것이라는 어버이 소령님의 그 엄숙한 유혼을 백도 장군의 배심으로 안고 우리 조국을 끝없이 번영하는 주체의 강성대국으로 억척같이 이끌어가시는 위대한 김정일 장군님, 공장을 하나 건설해도 천만대의 손색이 없게, 과학의 목표를 점령해도 세계 최첨단 수준에서, 토지 정리를 해도 사회주의 마신하게 해제껴 어디서나 강조국 건설의 목소리 높이 울리거니, 진정히 이것은 강성대국의 찬란한 미래로 힘차게 나아가는 미공화국의 벅찬 손결입니다. 천리를 걸어온 우리의 길은 낙원의 만리, 광명의 만리로 활짝 열려 어디가나 선군이 안아온 행복의 연료들이 그득한 내 나라. 위대한 수령님을 모시어 20세기가 빛났고, 위대한 장군님 맞들어 21세기가 더 흥하게 된 우리 공화국의 눈부신 현실. 혁명의 손해보 작전대회에서 승리의 붉은 화살표를 힘있게 그으신 위대한 장군님의 강성대국의 원대한 목표가 있어 모든 것이 흥하고 잘 살게 될 강성대국의 내일을 향해 힘차게 나가는 우리 인민의 신심과 낙관이 넘친 노래소리 하늘 땅을 진감하고 있습니다. 아래서만 우리 식 우리 민족의 향기가 넘쳐날 수 있음을 뜨겁게 절감한 우리 인민, 민족 자주정신과 숭고한 애국심을 지니시고 준엄한 혁명의 길을 헤쳐오시면서 주체성과 민족성을 견결히 지켜오신 경의하는 장군님을 높이 모시어 우리 조국은 민족의 역사와 전통에 빛나고 민족의 슬기와 넋이 살아 숨쉬는 존엄 높은 조국으로 빛나고 있습니다. 55돌을 자랑스럽게 경축하는 이 시각, 우리 인민은 통일된 조국을 후대들에게 물려주시려 위대한 생애의 마지막 순간까지 온갖 노고와 심혈을 다 바치신 어버이 소령님에 대한 사무치는 그리움에 넘쳐 있습니다. 진정 조국 통일은 이 소령님의 평생의 염원이었습니다. 어버이 소령님의 조국 통일 유훈을 받듯이여 애국의 조계 의지와 비범한 영도로 조국 통일의 리정표를 마련해 주신 위대한 김정일 장군님,
이민족끼리의 정신이 맥박치는 6.15 북남공동선언의 채택은 조국 통일운동의 일대 전성기를 마련한 역사적인 사변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나, 핏줄도 언어도 문화도 역사도 하나, 하나된 삼천리 조국 강토의 통일 강성대국을 일떠세울 민족의 염원이 이 경축관장에 다 모여왔는가 시위대원은 더 큰 하나를 이루며 세차게 고비칩니다. 미국의 55년 역사는 세계 자주화 위협 실현을 현명하게 영도해 오신 이대현 수령님과 경애하는 장군님의 불멸의 혁명활동 역사입니다. 자주 평화 친선의 전성기를 펼치고 자기의 장건 55돌을 공진없이 맞이하는 위대한 나라 우리 공화국. 21세기 자주화를 위한 위대한 헌신의 장정을 이어가시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탁월한 대외활동에 있어 이 공화국의 국제적 권위와 위신은 날이 갈수록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 한평생을 바치시어 그 뿌리를 마련하시고 일떠세우신 우리 공화국,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 동지께서 대열이어 그 존엄과 위력을 높이 떨쳐가시는 우리 공화국은 영원한 김일성 동지의 나라로, 영원한 김정일 장군님의 나라로 천만년 무궁 번영할 것입니다. 최고리상의 국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창건자이시며 영도자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와 위대한 김정일 장군님께 드리는 국민의 최대 영광과 감사의 인사는 열광적인 만세의 환호로 터져올라 우리를 진감하고 있습니다. 국가의 영역에 빛나는 수령님의 숭고한 애국정신, 한국의 초행길마다에 뜨겁게 새겨져 있는 수령님의 억센 애국정신을 한가슴에 절절히 안아보며 한국의 위대한 어버이신 수령님의 조상화를 높이 모시고 나아가는 시위대요. 불패의 우리 공화국의 55년 역사와 더불어 위대한 수령님은 김일성 조선, 김일성 민족의 무궁 번영 속에 공화국의 영원한 주석으로, 주체의 태양으로, 인류의 영원한 태양으로 천세만세 길이 영생하실 것입니다.
바이며 수령님께서 물려주신 제일 큰 유산인 영광스러운 우리의 조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이 공화국을 선군의 기치 밑에 제일 강대하고 무궁 번영하는 위대한 강성대국으로 빛내가시는 절세 애국자 김성일 장군님을 우러러 터치는 인민의 환호성 구원의 하늘가를 진감합니다. 형언할 수 없는 협동으로 가슴 폭차오르는 승리의 55년에서 보다 위대하고 아름다울 무궁 번영의 500년, 5천년을 내다보는 우리 인민. 공화국이 주는 적속인 삶이 좋고 공화국의 사회주의 제도가 좋으며 공화국의 인민적 시책이 좋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나의 조국 수령님의 품, 장군님의 품이라고 장엄히 선언한 우리 인민. 위대한 공화국의 그 품에 자기의 운명도 미래도 다 맡기고 오직 이 조국의 부강 번영을 위해 피도 땀도 열정도 다 바쳐온 우리 인민에게 공화국 창군 55돌을 맞는 경축의 광장에서 다시금 승리자의 환호성을 목청껏 바칩니다. 밝혀주는 위대한 선군 사상이 있고 공화국을 건드리는 원수들에게 무서운 철출을 내리는 조선인민군대가 있으며 열렬한 조국으로 끌어번지는 수령, 당, 군대, 인민의 일심단결이 있는 한 우리 공화국은 영원히 오보이 수령님의 조국 김성일 장군님의 조국으로 무궁토로 번영할 것입니다. 조선노동당
대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 사령관이신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의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 동지께 인민은 최대 감사, 최대 영광을 삼가드리겠습니다. 김일성 동지의 뜨거운 재치가 곳곳에 숭배여 있는 김일성 조선을 종대로 굳건히 지키시고 종대의 위력으로 강성대구의 내일을 확고히 담보하시는 공화국의 위대한 수호자 경의하는 김정일 장군님, 경의하는 장군님 되시어 우리도 있고 조국도 있으며 공화국의 찬란한 내일도 있습니다. 위대한 영웅, 위대한 스승이신 우리 당과 우리 민의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 동지의 영도 따라 주체 혁명 여기의 완성을 위하여 힘차게 싸워나가는 우리 민과 공화국의 앞길에는 언제나 승리와 영광만이 있을 것입니다.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 동지 만세. 영광스러운 우리 조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만세.